서울 이 연예계에 계속 관심이 가던 거예요? 아니면 딱 단절하고 살았나요? 아, 관심이 가죠. 어, 그러면 계속 새로운 가수들 나오면은 아, 보기도 보고. 하고 또 누가 뭐 이효리 비켜 뭐 포스트 이효리다 하면 찾아보기도 하고 그 쯔이 아, 쯔이 맞죠? 그 트와이스. 아, 그 친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. 아. 이렇게 자연적으로 예쁜 얼굴. 네. 그 친구 눈여겨봤고 나란 사람이 잊혀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솔직히 쓰이나요 계속? 아,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런 건 별로 신경이 안 쓰일 정도로 이제 저란 사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내 자유에 의해서 쉬고 있는 거고 언제든지 나가면 다시? 라는 그런 마음이 확 있어요. 이상하게. 와, 사실이었어요. 이상하게 있어요. 네. 그냥 어째 남자친구 오래 사귀면 네. 믿음이 가는 네, 것처럼 네. 꾸준히 그래도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지난 4년 동안 사람이 여유를 찾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숙성돼가는 과정들이 많이 담겨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? 이 앨범 만들 때. 뭐 다시 화려하게 뭘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제가 뭘 표현하고 싶어서 낸 앨범? 그냥 제가 만든 앨범이 아니었으면 이번 앨범을 낼 이유가 저는 사실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. 본인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한 것 같아요. 아마 네. 10곡 중에 거의 다 만들었어요. 거의 다 작사를 했고 작곡도 한 8곡을 했고 네. 앨범 전체를 제가 들었거든요. 다 좋았지만 제가 제일 감동을 받고 눈물이 약간 날 뻔했던 곡이 있어요. 다이아몬드? 아니었어요. 예쁘다? 네. 아. 효리 씨가 쓴 20대 효리를 저도 봤기 때문에 그렇죠. 오빠한테 잘 아실 거 아니에요? 같이 이런 생활을 했으니까 그냥 아, 이 노래 너무 좋아요. 그러니까 제가 20대 효리 씨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뛰어들게 되는 거잖아요. 특히 연예인이라는 게 노래 연습, 춤 연습을 막 하다가 뛰어들었는데 노래와 춤 문제가 아니잖아요. 사회생활과 막 회사와의 관계와 대중들과의 관계와 방송국과 막 동료 연예인들과 가족들과의 관계도 바뀌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막 가사 쓰면서 좀 예전에 저를 자꾸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자꾸 울컥하는 마음이 저도 들더라고요. 저를 보호하기보다는 뭔가 다른 걸 더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는 조금 버거웠던 20대가 아니었나. 예쁘다라는 곡을 20대 효리를 왜 썼잖아요. 가장 달라진 게 뭘까요? 그때 저는 다른 사람만 생각했다면 지금 저는 저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. 네.